지난 영상이 물론 저는 꿀잼이었는데 재미 요소가 조금 과하게 들어갔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이번 영상은 좀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그대네요, 정말 그대네요. 나 다시 돌아갈래. Seems a bit strange, doesn't it? I think you'll take it away off this first time. 마하! 안녕하세요. 마실고수 레이입니다. 이번 사서고생 시리즈에선 수바루 BRZ 그리고 토요타 86에 특히 전기형 모델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 코드인 P000ABCD의 원인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 방법 그리고 수리 과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는 수바루의 ABCS라는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에 관련된 오일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고장 코드입니다. 일반인도 기본 툴만 있으시면 진단 및 부품 교환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관련 고장 코드로 P0011, 14, 17, 18, 19, 21, 24 정도가 있는데 진단 후 최악의 경우엔 캠셰프트의 스프로켓 또는 ECM까지 교환해야 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 당연히 수리 난이도와 비용이 높아집니다. BRZ와 86에 탑재되어 있는 FA20 엔진 뿐만 아니라 저희 사서고생 시리즈의 첫 아웃백 에피소드에서 잠시 소개시켜드렸던 FB25 엔진을 탑재한 인프레자, 포레스터, 레가시 등의 모델에도 동일 구성품을 공유하므로 수바루 오너분들에게 특히 더 잘 알려진 결함입니다. 관련 서비스 지침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BRZ 위주로는 02-132-12가 있고 FA-FB 엔진을 통합한 지침서로는 02-132-12R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엔진에도 부품의 올바른 작동을 감지하는 많은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CM은 이 센서들의 출력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비정상적인 값을 감지했을 때 계기판의 경고등을 통하여 운전자의 알림을 줍니다. 엔진 경고등이 뜨는 동시에 트랙션 컨트롤 경고등도 함께 점등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참고로 점등되진 않지만 크루즈 컨트롤 또한 사용이 제한됩니다. 고장 코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행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품의 문제일 경우 ECM이 점화 타이밍을 안전권으로 최대한 지연시켜 안전 운행이 림프 모드에서 진행됩니다.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을 제한하도록 매핑된 안전 모드 같은 것입니다. 운행 중 림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엔진 출력이 제어받는 것을 즉시 체감할 수 있고 타이밍 지원으로 인한 연비 또한 감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고장 코드를 작동시킨 부품에 문제가 간헐적일 시 주어진 횟수의 ECM 드라이브 사이클을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수리 없이 트랙션 컨트롤 경고등이 없어지게 되고 이후에도 이상을 감지하지 않으면 엔진 경고등까지 완벽히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가끔 이유 없이 딸꾹질할 때가 있듯이 부품이나 센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ECM이 이 출력값을 잘못 계산하고 경고등을 점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고장 코드를 지우거나 경고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무시하면 안 되고 만약 경고등이 깜빡인다 그러면 엔진 수명에 위협을 주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운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진단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은 유압으로 작동되는 기계 장치이므로 오일 컨디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일량이 부족하거나 오일 교환을 하신 지 오래되었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오일을 사용하시는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떤 고장 코드 때문에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었는지 확인해야겠죠. 진단기가 따로 없으시면 스마트폰 어플을 연동하여 코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 이런 OBD2 블루투스 기기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고장 코드만 보고 오일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일 거라 단정 짓지 마시고 간단한 스위칭 작업을 통한 진단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총 4개로 P000A는 조수석 흡기, B는 조수석 배기, C는 운전석 흡기, D는 운전석 배기 이렇게 각 흡배기 캠셰프트 앞부분 타이밍 커버에 볼트 두 개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품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발견된 고장 코드가 P000A라면 조수석 흡기 솔레노이드 밸브인데 이런 경우엔 반대편 뱅크인 운전석 흡기 솔레노이드 밸브와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교환 작업 후 ECM을 리셋하시고 그 후에 다시 생성된 고장 코드가 운전석 흡기 위치에 P000C로 이동되었다면 진단된 그 결함 부품을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4개 모두 품번이 동일한 부품이라 탈부착이 편한 위치와 스위칭하셔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 정비 지침서엔 반대편 뱅크에 있는 밸브와 교환을 지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로 약 150km 전에
C000 디코드를 확인하고 반대편 뱅크 부품과 교환 작업을 미리 해 놓았는데 다행히도 옮겨놓은 위치에 P000 B코드가 발견되어 오늘 이렇게 신품으로 교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을 정면에서 보시면 뱅크 1이 조수석 쪽이 되는데 제가 교환해야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아래 보이는 배기 쪽입니다. 위쪽은 당연히 흡기가 되겠죠. 이쪽은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작업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운전석 쪽은 이 인테이크 박스랑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오일 쿨러 라인 때문에 공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초점이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보이는 게 흡기 솔레노이드 밸브이고 아래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배기가 되겠죠. 이쪽을 작업할 시 인테이크 박스를 통째로 탈거해 주시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실 겁니다. 네, 일단 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커넥터를 탈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캠 포지션 센서 커넥터와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솔레노이드 밸브의 커넥터를 탈거를 했고요. 보시는 대로 이 끝부분을 눌러주시면 앞에 고정 클립이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그때 커넥터를 뒤로 빼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뒤로 잡아 당길 때 이 선 부분을 잡고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볼트만 제거를 해주시면 부품을 바로 탈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탈거할 때 안에서 오일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 휴지나 이런 작업 걸레 같은 걸 밑에 깔아주시면 좀 더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드디어 솔레노이드 밸브를 탈거를 해 보겠습니다.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뒤로 빼면은 쉽게 나올 겁니다. 오일이 흐르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자, 이게 실제로 보는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ECM에서 입력되는 전력이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메카니컬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핀같이 생긴 게 들어갔다 나왔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핀이 캠 스프로켓 중앙 부분을 눌러주면 나오는 오일의 유압으로 밸브 타이밍을 필요한 만큼 가변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무 재질의 오링과 나일론 재질의 스페이서링이 같이 체결되는데 정비 지침서에 일회용 아이템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가격도 얼마 하지 않으니 신품으로 교환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2020년 1월 기준 2013년식 차량의 최신 부품은 이와 같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엔 연식마다 부품 번호가 조금씩 다르니 부품을 오더하기 전에 차량 연식 호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부품에 업데이트가 몇 번 있어서 이베이나 아마존 같이 조금 저렴한 조건으로 아웃데이트된 재고를 소개팔 수 있는 곳보단 믿을만한 딜러에서 최신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세 부품들을 차례대로 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페이서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무 오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오링에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의 오일을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된 신품의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를 할 건데 설치하기 전에 아까 입구 부분에 약간 흘러내렸던 오일을 깨끗이 닦고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밑에 타월 제거하고 볼트 두 개 그리고 커넥터 바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스펙은 4.7 풋파운드인데 알루미늄 안에 들어가는 거라서 정말 라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넥터를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CM을 리셋해 주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이렇게 고장 코드를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마실고수의 사서고생 시리즈에선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고장 코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 문제가 전기형 모델에 자주 발생했던 만큼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연식 차량의 워런티 기간도 끝나갈 테니 오너분들의 시간과 자본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뿐만 아닌 모든 동물들이 그렇듯이 초기에 발견된 병을 무시하거나 치료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동차도 자신의 몸과 함께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카 라이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랬듯이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금주에도 안전운전 하십시오.